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제가 일하던 멕시코 업체에서는 중남미 5개 국가에 지점을 운영했는데요.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자가용 제트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는 비즈니스 제트기라고도 불리는 자가용 제트기를 이용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용하며 느낀 장단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국 여권이든, 뭐 멕시코 여권이든, 콜롬비아 여권이든, 미국 입국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대개 전용 터미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국과 출국이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개 저 비행기 타고 오셨죠? 왜 오셨죠? 쇼핑.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입국 도장을 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출국 소속은 대부분 사전에 위탁한 여권을 유도로 해서 받는 것으로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영어, 계기착륙, 관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바로 동체 옆에 있지만 생각보다 긴 애는 조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를 포함한 8명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거의 항상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 제트기에는 승무원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직접 냉장고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꺼내 먹어야 합니다. 또한 한번 비행할 때마다 평균 기름값만 2천만 원 정도가 지불됩니다. 그리고 제트기를 운행하지 않아도 연간 8억 원의 고정비가 지출됩니다. 저희 조종사 로베르토에 사시는데요. 인건비를 포함하면 변동비만 연간 14억 원이 나갑니다. 감가상각비까지 더한다면 1년에 40억 원은 가볍게 하늘로 날아갑니다. 비즈니스 제트기 터미널에는 대개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퍼블릭 공항에 가야 렌트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개 국번에 7777을 누르면 택시 회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